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밥. 밥이 네. 이제 주제를 그렇죠. 김밥 나왔습니다. 김밥. 네. 우선 이렇게 발을 좀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장갑을 좀 선생님이 편하시도록 네. 끼셔서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옆에서 네. 어깨 너머로 줘야겠습니다. 네. 자, 우선 김을 하나씩 좀 깔으시는데요. 네. 그러기 전에 이게 지금 밥에 약간의 조미를 좀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네. 참기름에 소금 살짝 뿌리셔도 괜찮고요. 근데 오늘은 네. 여기 이미 이렇게 불고기 양념들이 네. 재료에 되어 있으셔서 네.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자, 우선 김발에 김을 네. 깔으시고요. 제가 정성스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제 많이들 고민하세요. 김밥 싸실 때. 고민 많이 돼요. 뭐가 고민되세요? 혹시 터질까? 그래요? 잘 안 말리면 어떡하나? 네. 진짜 고민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왜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네. 겉에 이렇게 그죠?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느 쪽에다가 밥을 놔야 되는지.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칼을 썰 때 네. 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왠지 부드러운 부분에 부드러운 네. 부분이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들어. 이렇게 해서. 그럼 선생님 제가 잘 놨네요. 그럼요. 야, 네. 이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네. 그랬다고. 네. 네. 진짜. 아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놨습니다. 네. 밥을 너무 두껍게 까시면 네. 말 그대로 정말 김 그 배가 그죠? 네. 터져 버리니까 반만 밥을 넣으시고요. 반 정도. 네, 반 정도 넣으시고 네. 네. 자, 이렇게 잘 눌러서 또 네. 펼쳐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아이들에게 야채를 먹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네. 여러분 왜 봄나물 많이 나시죠? 그렇죠. 그 봄나물을 된장에 묻혀서 네. 그대로 오늘처럼 속재료에다 넣으면은요. 봄나물 김밥. 오. 네. 그렇게 오~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하셔서요. 네.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네. 재료들을 한번 네. 넣어보겠습니다. 줄 이렇게 줄줄이 넣으셔도 되지만 네. 저는 또 제가 하는 요리는 그 비법이라 할까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간편한 요리를 원하거든요. 아, 그죠? 네. 모두가 반가워하는 그렇죠. 요리가 그래서 간편한 요리죠.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넣으셔도 되지만 네. 이거를 무자비하게 섞겠습니다. 아, 네. 잡채처럼.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야. 해서 잡채처럼. 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물 빼놨죠. 네네네. 네, 파. 파도 같이 섞어요. 네. 그리고 흰자 노른자. 이것도요, 선생님? 네, 다섯 마리. 아, 이거 제가 알던 김밥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잡채처럼. 우리가 사실 오늘은 김밥을 하지만요. 네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네. 당면이 들어가야 잡채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이것만 네. 내셔도 하나의 요리가 되세요. 그러네요. 고추잡채 네. 뭐 이런 거는 그 당면 없이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아우, 한결. 네, 네 한결 가벼워졌죠. 한결 가벼워졌어요. 조금만 섞어줬을 뿐인데. 그렇죠. 이야. 이렇게 해서 우엉도 넣고, 네, 고사리. 네. 와, 요게 사실은 김밥 살 때 좀 스트레스거든요. 왜요? 하나하나, 언제. 맞춰서. 안 나면 어떡하나. 맞아요. 이렇게 놔야 되나. 그런데 그런 고민 많이 안 하고. 네. 딱 써도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해서 한 줄씩 들고 먹어도 맛있죠.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눌러서 갖고 네, 싸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셔서 네. 쭉쭉 당겨주고 네. 쭉 당겨주고 자, 네. 그렇죠? 와우. 네, 이렇게 하셔서 네. 놓으시고 와우. 자, 커피 한번 놔볼까요? 네. 네. 넣으시고 또 하나만 더 한번 싸볼까요? 네. 네. 넣으시고 네. 네, 똑같이. 네. 그리고 집에는 채소 종류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 네. 이렇게 그 남는 채소들을 활용을 하셔서 네. 네. 김밥을 좀 독특하게 싸시면 좋죠. 다양하게 좀 응용을 네. 하셔도 참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넣쳐놓고요. 네. 아까처럼 조그마한 흑재료들.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시간 단축도 꽤 시켜줘.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렇게 섞어놔야 애들이 네.
야채를 안 빼요. 아, 아 맞아. 그러네요. 네. 막 하나하나 놓으면 오이 빼고 당근 빼고. 그럼 또 엄마들은 자녀들 또 비타민 섭취하려고 또 싸우고. 네. 네 그런 부분. 아, 그러네요. 네. 지금 따로 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뺄래야.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네. 접시 좀 주시고요. 와, 그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발라놨어요. 네. 자, 이제 한번 네. 맛있게 썰어 볼게요. 네. 네. 자, 소금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야, 이거 안에도 네. 네. 굉장히 좀 재밌는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썰어놓으면. 네. 자, 한번 썰어 이제 썰어 보겠습니다. 접시를 한번 네. 이 접시에다 우리가 할까요? 그대로? 제가 접시를 네. 가지고 올게요. 네. 네. 귀왕이면 좀 예쁘게 담아서 네. 먹어야 네. 맛이 나니까. 그렇죠. 일단 끝은 제가 조금 네, 놔두고요. 네. 네. 아 사실은 저 끝도 네. 참 맛있는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썰어서 네. 아 단면이 참. 네. 뭐랄까요? 더 꽉 알차 보이고 재밌습니다. 네. 사람이 콜럼부스의 달걀이 네. 이 사실은 쉬운 방법이지만 누가 먼저 하느냐잖아요. 그건 그렇죠. 요즘 속재료가 그 콜럼부스의 달걀 같아요. 아, 정말요? 섞고 안 섞고인데. 섞고 안 섞고, 네. 맞아요. 섞어놓으니까 또 다른 이런 김밥이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채소하고 고기류들을 넣기는 하지만 네. 또 안 먹는 채소들로 이렇게 건강한 김밥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건강 식탁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